바로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우리 박종훈 기자님. 원래 이제 무슨 한 경제 그거의 원조야 권순우 기자 발칙한 경제가 있잖아. 네. 원래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라고. 아. 그게 진짜 좀 된 얘기인데 그때 KBS에 이런 기자가 있냐. 그래서 진짜 센세이셔널 했다니까. 아니 우리 이진우 그 손에 잡히는 이고. 아 친절한. 친절한? 친절한 경제 그분이 누가 문제예요? 정확히 모르겠네.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 대담한 경제가 경제? 몇 년도입니까? 대담한 경제. 저는 한 연재를 한 15년 정도. 아, 15년. 맞아. 아. 대담한이 먼저야.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친절하고 발칙한 대담한은 좀 결이 다르잖아. 자, 대담한 경제 우리 박종훈 기자님. 네. 아, 박사입니다, 또. 네. 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경제 관련해서는 아주 깊이가 있으신 우리 박종훈 기자님. 근데 바이든 시대에 버블이 더 커진다는 네. 묘한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뭐 네. 주식을 당장 투자하는 단기적으로 보는 뷰에서는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격차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저번 시간 복습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게 원래는 버블이 붕괴되는 순간 이 채무 재조정이 일어나서 네. 원래는 부채가 줄어야 되거든요. 네. 딜레버리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2020년에는 부채가 줄지 않았다는 걸 제가 저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외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 위기가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쁜 놈 그렇게 말하자면 굳이 말하면 월가였고 월가. 적게 말하면 모기지나 이런 데 투자했던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때는 그 나쁜 놈을 중심으로 딜레버리징이 일어나고요. 야 모기 공적 자금 투자하기 전에 자기들 먼저 자구 노력하라 그래. 네. 이런 것들이 다 딜레버리징을 일으키는데 모든 위기는 다 시스템 내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딜레버리징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 외부의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누구한테 책임을 물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채를 특별히 어느 주체가 부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책을 과도하게 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 재조정 없이 주가가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네. 더군다나 양적화라는 신무기를 처음에 미국이 도입한 건 이제 2008년인데 그때 한번 써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써봤더니 이게 효과가 만빵이더라. 그러니까 또 한번 쓸 때는 굉장히 익숙하게 쓰면서 네. 양적완화에 익숙해진 탓에 굉장히 이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없이 자산 가격을 다시 부양할 수 있었는데 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네. 별다른 조정 없이 실물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올 초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만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가 날아간 현상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영, 뭐 캠핑 이런 거 정영진 네? 프로님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야영 캠핑요? 네. 아니 그럼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뭐 달리긴 한데. 저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 거구나. 캠핑을? 네. 어제요? 네. 어제 무슨 캠? 홍철 씨하고 종민 씨하고 아 진짜요? 딘딘하고 미주하고 아 뚠뚠 네 뚠뚠 개미 야외 촬영 있어요. 아. 1박 2일 하는 기분으로 찍었네.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 지금 현재 돈푼 상황을 저는 이게 지금 야영장에서 쓰는 에어 매트리스 있잖아요. 공기를 네. 막 불어넣어서 쓰는 에어 매트리스에 좀 비유를 하는데 굉장히 거친 바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물 경제가 진짜 땅바닥처럼 엄청나게 거칠더라도 돌 깔려 있고 이래도 네, 돌 깔려 있고 뭐 우퉁불퉁 하더라도 에어 매트리스 하나 딱 깔면 정말 편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선 실물 경제가 만약에 망가지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더라도 에어 매트리스가 그걸 다 막아주거든요. 다 커버를 네. 해준다 이거죠. 커버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를 더 넣으면 돼요. 네. 문제는 이 에어 매트리스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준이 스스로 이 에어 매트리스를 줄일 수도 있죠. 바람을 쓱 뺄 수도 있고. 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에어 매트리스가 터질 수 있는 요인 제가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와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말씀드리려고 네 번째를 오늘 사실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다음번 출연은 당선 뒤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번째 기업 격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하고 버블을 더 일시적으로는 키우지만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만들. 근데 잠깐만요. 박종훈 기자님 마이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는데. 어, 그래요? 네. 옆으로 저희 쪽으로 약간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 한번 혹시 해보시죠. 이게 말씀 못 드렸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에어매트리스를 터뜨릴 수 있는 상황 또는 더 부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기업 격차인데. 네. 자, 저는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 중에 진짜 눈길을 끌었던 게 있거든요. 올 초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네. 2019년 4분기에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 AAMG, 페이스북, 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네. 거죠. 이 다섯 개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16%가 늘어난 거예요. 16%. 굉장히 1년 만에 16%.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만 보면 대단한데 이 다섯 개 기업을 뺀 S&P 500 기업 중에 495개 기업이 네. 주당 순이익이 몇 퍼센트 늘어났나 전년 대비. 이건 네.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이니까 진짜 중요한 수치인데 2019년 4분기 전년 대비 한 0%. 0%. 1도 안 1도 안 됐습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빅테크 기업이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빼면은 엄청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빅테크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사슬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도 다 이윤이 네. 높아졌을 테니까 네. S&P 500의 495개 기업이 0%라는 건 네. 전통 산업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러셀 2000이라고 미국의 어떤 중소 중견 기업들 네. 2000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7%였어요. 세상에 1년 만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7%면 이건 뭐 위기 경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000개 평균이 그렇다는 건 네. 진짜 심각한 건데.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별로 돈을 못 벌었는데 2019년에 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 이렇게 그렇죠.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더군다나 뭐 금리도 뭐 또 양적 완화도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19년에는.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이 뭐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버리죠. 자사주를 사죠. 그렇죠. 네. 야, 김동완 프로님 말씀대로 자사주 사서 소각해버리잖아요. 네. 애플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샀냐.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사서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는 그냥 자연상승분이네. 주가가. 아, 그걸 계산해보면 네. 한 45% 정도 주가가 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네. 똑같이 장사를 해도 주가가 45% 더 올라도 되는 거예요. 네, 기본이라는 거죠. 네, 기본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뭐 애플이야 돈 벌은 기업이니까 아까 FAAMG 이 기업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러셀 2000이나 아니면 네. S&P 500의 495개 나머지 기업들도 네. 이 애플을 다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별로 번 적이 없는데 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자사주를 사서 똑같이 애플처럼 따라해서 자사주를 소각했죠. 자, 그러다 보니 돈도 못 번 기업들도 똑같이 자사주를 소각하니 그 다음에 영업자금이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빌렸죠. 빌려서.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아요. 원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이 43%가 넘으면 항상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46%가 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왔는데 여기서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됐는데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5%. 지금까지는 반복적으로 43%만 넘으면 위기가 왔는데 이번엔 55%인 거예요. 43%가 넘으면 무조건 위기가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아, 근데 그래요? 이번에는 46%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에 야 이거 괜찮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전의 특징이 뭐냐. 부채가 이 채무 재조정 없이 다시 부채를 쌓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주가 상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거죠.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있는 대로 돈을 빌려서 주가를 상승시킨 에어매트리스 효과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 당선이 돼서 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요. 네. 제일 먼저 가장 큰 이 노력을 하고 싶은 건 바로 어떤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첫 번째는 네. 이거예요. 기업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확대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왔어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장사를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 산업을 지켜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규제예요. 어쨌든 미국도 규제가 있으니까. 네. 두 번째가 경로 의존성입니다. 이 경로 의존성이
명칭은 되게 어렵지만 정말 쉬운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하던 걸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던 건데 마트 가던 사람 마트 간다는 네, 거죠. 대표적인 게 마트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1년 정도 살았는데 제일 불편했던 게 이 마트에서 한 4, 5시간을 보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대체 마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마트도 4, 5시간이요? 네, 왜 그러냐면 한인마트 가야 되죠. 코스트코 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 슈퍼마켓 비슷한 세이프웨이 가야 되죠. 야, 이 주말에 한번 마트 순례를 하면 한인마트도 꼭 가야 되니까. 한인마트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왜요? 거기 가야 뭐 한국 비디오도 밀리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거리가 머니까 진짜 오래 걸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쇼핑에 네.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이 경로 의존성이 코로나19로 다 무너진 거예요. 아마존 네.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미국 사람들이 과연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죠. 경로 의존성 한번 무너지면 네. 다시는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로 의존성은 진짜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 자판이 아주 대표적인 경로 의존성이고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많이 치도록 해서 이 타이핑 속도를 늦춘 겁니다. 일부러. 네네네. 옛날에 타이핑 하도 이 저 빨리 치면 이 자꾸만 잼이 걸려서 이 타이퍼 라이트 고장이 나니까. 네. 근데 이런 경로 의존성들이 코로나19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상태였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중소, 중견기업들은 다 망해가고 그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의 홍수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돈을 풀어서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네. 부력으로 간신히 이 망하지 않도록 중소, 중견기업들을 살렸더니 그만 이걸 이용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하늘로 날아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의 당론상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 격차를 줄여서 네. 이 부력을 좀 이게 낮추고 좀 이렇게 돈의 홍수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되는데 자 바이든 후보가 과연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이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이 밸류체인들을 어떻게든 좀 문제가 생기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이든 후보는 물론 당론 민주당의 당론은 격차 해소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 그나마 잘 달리는 말한테 족쇄를 채워버리면 미국 경제가 다 같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족쇄를 채우기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않은 거죠. 못 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처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민주당이 앞서간다는 이 뉴스만 나오면 아 그래 예,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하락 진짜 하기도 하고 근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점차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규제를 안 하네. 규제할 줄 알았는데 쟤네들 왜 한다더니 안 해. 보통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항상 그래왔어요. 반복적으로 민주당이 네. 집권할 때마다. 근데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강력한 규제들 이걸 정말 공약만큼 할 수 있느냐. 일단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구조상.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중국과의 한 1, 20년 동안 이어질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먼저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장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인 빅테크 기업한테 야, 너 빨리 뛰지 마. 너 때문에 다른 기업들 다 죽게 생겼어. 너 족쇄 하나 채워. 이렇게 규제를 과연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싸워야 될 상황에서 자기 최고의 장수한테 족쇄를 채운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네. 세 번째는 미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 측면에서 상원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1월 5일에 지금 현재 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조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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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의석 두 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 상원이 넘어갈 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 미국 대선이나 아니면 미국의 의원 선거는 절대로 저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요즘에 하도 네. 뭐 샤이 트럼프니 샤이 민주당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현재 어쨌든 베이스 시나리오로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조지아주가 상원 의원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걸로 보이고 일단 네. 그냥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의회에서 찬성 안 할 네, 거라는 쉽지 거죠. 쉽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기업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 의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이 전통 산업을 지켜줄게 규제밖에 없는데 규제도 바이든 후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결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네. 자, 그럼 격차가 계속 커져요? 아까 제가 이 격차가 커졌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럼 바이든 후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더 큰 돈의 홍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옐런 의장 전 의장을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전 의장 같은 경우 아주 노동 경제학의 대가고 따뜻한 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싶은데 네? 가장 이상적인 건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인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또 저번 시간에 말씀했던 부의 격차 이것도 네? 굉장히 심각한데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지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상원이 만약에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진짜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1월 5일 날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조지아주 겨우 한 주지만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다음번에 출연할 때는 이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더 큰 돈의 홍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돈의 홍수가 사실은 재정정책이라면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서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기업 S&P 500 중에 495개 기업 중에서 진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돈을 쏴줄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공화당 때문에 이게 쉽게 펼 수 없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전체를 다 떠올리는 또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수를 만들어서 저수지에 물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저수지에 물을 계속 채우다 보면 이 저수지를 막고 있는 이 댐, 이 댐에 금가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아예 물이 넘칠 수도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고심하게 될 거고요.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격차를 수출하는 겁니다. 미국은 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이런 네. 얘기하죠. 그런데 미국은 또 하나 수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격차도 수출할 수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부의 격차 네. 또 기업 단위 격차 같은 어마어마한 자기 이 경제 내 모순과 부조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이 아메리카 아주 대표적이죠. 노골적으로 야 씨 미국 물건만 사라니까 야 빅테크 기업 너도 말이야 자꾸만 밸류체인 딴 데 가져가지 말고 일단 미국 물건 사고 안 되면 다른 나라 물건 사라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대입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바로 두 개입니다. 인권과 환경. 물론 저도 인권과 환경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환경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저는 네. 켈리 지금 이제 특사처럼 요번에 새로 임명된 네. 켈리 특사처럼 정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환경을 보호라는 거.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환경이라는 무기를 갖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밸류 체인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은 민간 기업끼리 자율적인 협약인데 RE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Renewable Energy 100%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RE100이 지금은 민간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꾸만 동참하고 있는데 이게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민간 영역에서 끝났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애플한테도 반도체를 납품하려고 그래. 그럼 애플이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화석 연료로 생산을 했는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했는지 이걸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네. 납품했는데 삼성전자도 뭘로 썼니? 네. 이렇게 물어본다는 전기 뭘로 썼냐? 전기 뭘로 썼냐?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그 검사에서 떨어지면 너 납품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진짜 신재생 에너지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머징 마켓들이거든요. 중국 아니, 뭐 이런데요? 그렇죠. 이제 와서 좀 발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지금 뭐 화석 연료를 써서라도 단가를 낮춰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신재생 에너지까지 쓰라고? 여기다 환경 규제까지 강화해서 너 이거 공해를 엄청 일으켜서 이걸 나한테 납품하면 이거 지구를 망가뜨렸잖아. 난 너한테 납품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리뉴어블 에너지 사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이거 지금 뭐 알고 봤더니 인권을 지금 탄압해서 14살 아동 노동력 사용하고 그랬어? 나 이거
나쁜 한마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굉장히 약화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딱 다시 벽을 세운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이머징 마켓들 네. 이제 좀 성장 좀 하려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약해요. 신재생 에너지나 뭐 친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뭐 이 파리 협정 같은데 다시 복귀하려는데 네. 단순히 거기에 진짜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 물론 있겠지만 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에는 이게 강력한 무역 장벽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표현을 뭐라고 했죠? 격차를 수출한다. 네. 마치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듯이 격차를 수출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머징 마켓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처럼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기업 간의 격차를 국가 간의 격차로 수출하게 되면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격차가 엄청나게 크니까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미국의 중소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고 전통산업을 부여해야 되니까 네. 이걸 뭐 홍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수위를 점점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댐이 터지거나 뚝이 넘어서 완전히 이게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네. 언젠가 미국은 이걸 분명히 문제가 없도록 댐의 수위를 슬슬 낮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먼저 바닥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 취약한 고리들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내에 러셀 2000 중에서 전통산업이고 무너져가는 기업들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지금 당장은 좋죠. 뭐. 지금은 저도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당장 내년에 올 거냐? 아, 이게 내년에 온다고 말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아홉 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댐이 터질 요인들 중에 하나가 터진다면 뭐 내년이라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많은 제가 보기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내년 전망 굉장히 밝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의 홍수를 더 만들 수밖에 없으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자 에어매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에어매트리스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밑바닥이 울퉁불퉁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평평해지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니 이게 보니까 이거 뭐 에어매트리스는 뭐 일단은 이건 뭐 디폴트로 보고 그다음에 땅바닥도 평평해지네. 이건 좋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시지만 문제는 미국이 정말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을 한다면 이 땅바닥이 완전히 펴지기 전에 에어매트리스의 이 바람을 살살 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백신이라고 봐요. 이게 경제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예측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백신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게 무슨 뭐 백신의 효과가 94%다 뭐 95%다 뭐 이러니까 야 이 백신만 맞으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검증한 건 겨우 한두 달 동안 이 효과가 유지된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 그 이상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상을 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백신 가장 짧게 개발해도 4년은 걸리던 걸 네. 이걸 몇 달 만에 개발했기 때문에 임상을 한두 달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효과가 한 달 간다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석 달이 갈지 아홉 달이 갈지 또는 1년이 갈지 모르는데 우리의 생산 캐파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진짜로 사람들이 백신을 진짜 예를 들어 석 달에 한번 맞는데 당신 석 달에 한번 맞아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맞을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근데 증시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백신이 너무 효과적이면 에어매트리스의 바람을 살살 빼기 시작할 거예요. 살살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원하는 엄청난 버블이 생길 거냐 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물이 살아나면서 조정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오히려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반대로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없다든가 또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의 면역체계를 다시 한번 위협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다시 돈의 홍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댐이 나중에 붕괴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지금 당장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 막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네.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 5대 빅테크 기업들은 고용 창출 거의 안 돼요. 네네. 아무리 뭐 돈을 투입해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억 매출이 일어날 때 고용 일자리가 뭐 거의 한 개도 안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빅테크 기업이고 이에 비해서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진짜 10억 매출 할 때마다 진짜 고용을 막 두세 명씩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출범해서 딱 봤을 네. 때 어디부터 지금 지키고 싶냐? 모든 지원책의 기준은 러셀 2000을 놓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실제로도 연설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월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지지자는 월가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기준이 러셀 리천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러셀 리천이 올라갈 가능성이 바이든 이후에 굉장히 높다고도 생각해도 됩니까? 일단 버블을 만들면 러셀 리천 기준으로 만들겠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의 홍수를 만들었더니 위에들이 더 갈 수도 있다. 위에들이 네. 더 날아간 거죠. 이게 서로 뜰 수 있는 부력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럼 혹시 아까 격차를 수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격차를 수출한다는 게 결국은 빅테크 있고 이제 러셀 리천이 있는데 러셀 리천 기업들이 힘들지 않도록 뭔가 뭐 친환경 규제든 아니면 인권 규제든 이런 걸 통해서 러셀 리천 기업들의 부품들을 사게 하고 러셀 리천 기업들이 빅테크에 많이 좀 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단순한 게 아니라 네. 산업 구조도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겁니다. 뭐 지금까지 인프라를 만드는 구조를 지금까지 뭐 거대 인프라를 만들려면 이건 네.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인프라가 별로 네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지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마이크로하게 네.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미국 내 고용 창출, 미국의 러셀 리천 기업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인가? 이것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만 또 더 엄청난 돈을 벌 것인가? 제가 보기엔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충분한 지금 현재 인선들을 보면 네. 이 사람들 그 충분한 능력들이 있고요. 당장 뭐 옐런만 해도 노동 전문가고 정말 이 노동 경제학에 대해서 아주 대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마이크로 타겟팅을 할 거라고 보고 그걸 이제 촌스러운 방법으로 바이오메리카를 할 거냐 네네. 아니면 좀 세련되게 환경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지켜서 미래 세대에 넘겨줍시다. 네. 이렇게 멋지게 할 거냐는 그건 뭐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 기업들로 우리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간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러면 미국 기업들 가운데 그런 친환경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차라리 중국이나 뭐 이쪽이 오히려 더 그런 이른바 친환경 기업들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네. 날개까지 쓸 거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메리카, 환경, 인권을 다 결합하면 네. 굉장히 강력한 밸류체인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패권 전쟁 양상이 네. 하나 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까지 패권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때리고 네. 그다음 중국도 때리려다 보니까 동맹들이 야 이거 어느 편에 쓰지? 이렇게 됐다면 이 밸류체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고리를 이용해서 패권 전쟁을 이제 야 우리 편 모여 자 우리 경제권 밸류체인을 우리끼리 만들 거야 저 중국 애들은 뭐 중국 중심으로 따로 만들도록 해 그건 모르겠고 우리끼리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어가자라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그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좋은 소식은 먼저 취임 초기에 들려올 거예요.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은.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소식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밸류체인은 중국하고 빠이빠이 이런 거는 내년 하반기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반기 취임하자마자 지금 코로나19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백신 효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바이든 입으로 쏟아내겠습니까? 네, 이거는 네, 네, 네. 좀 아껴두겠죠. 먼저 나올 건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주식시장에 증시 친화적인 얘기들이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도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진짜 본색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까. 글로벌 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네네. 그 청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나 또는 중국에게 불리한 소식들이 하반기에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 홍콩까지 되면 3분의 1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관찰을 해나가야 되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이 백신의 효과는 제가 모르거든요. 이거 네. 완전 저는 이제 블랙박스 이렇게 놉니다. 이거 왜냐하면 경제적 예측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고 또 심지어 이걸 만든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야 고작 임상 한 달여 했는데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때 대응의 영역으로 하반기에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내년에 과연 전 세계 혹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마 힌트를 많이 좀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정리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내용들이 부의 골든 타임이라고. 네. 이 책이 아주 순환을 받았죠. 이 책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고공행진 하다가 네. 미스터 마켓이 탁 나오는 바람에 네. 약간 그런데
저도 읽어봤잖아요. 네. 추천 쓰느라고. 추천사 전문 우리 김 프로님이 추천을 해주신 네. 부의 골든타임 이 박종 네. 기자님의 또 그러니까 책입니다. 저기 페이지투 북스를 잘 활용하세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힘찬 연설해 주신 우리 KBS 아닌데 네. 우리 박 기자님이 이제 대외 활동 그 3라운드제가 있으니까 네. 한번 나올 때 다 쏟아내야 되니까 아, 모든 에너지가 네. 제스처와 함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마 듣는 분들도 아 이렇게 정말 또렷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서울대 많이들. 성악과 출신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성악과 출신 동굴 목소리 함께해 주신 우리 KBS 박종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